왔죠. 비로소 부르는 때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곳에 이제 나는 함께 있죠. 분홍색 꽃나무 아래 용기와 믿음과 또 참된 사랑과 평범하지 않죠. 내가 가는 길이 힘들어도 난 괜찮아요. 난 이제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지킬게요. 오랫동안 그대는 기억하나요? 우리 처음 만난 날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조금만 나이지만 그대를 영원히 사랑한다. 박정현 씨,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뮬란 중에서? 뮬란 주제곡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뭐죠? 영원까지 기억되도록. 기억되도록. 아, 네. 네. 아, 참 좋아요. 정말 박정현 씨는 헐리우드 영화 주제곡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주제곡 부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어떤 스타일? 저는, 벌써 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디즈니 영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나오셨을 때도 제가 봤지만 뮬란 같이 생기셨어요. 뮬란보다 예쁘대요. 알지. 저는요 박정현 씨 뱃속 깊은 곳에서 네. 우러나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네. 성량 네? 왜요? 성량도 뭐 풍부하고 고음 처리도 무척 깨끗하시고 거기다 R&B 특유의 그 꺾이
저는 잘 못하지만 그런 거 있어요. 예. 예. 그 넘어가는 부분도 일품이고 손동작. 네. 예. 시범을 한번 어떤 동작에서 어떻게 뭐가 나오는지 될까요? 그거? 뭐 어떻게? 뭐 이제 영화 음악 프로니까요. 네. 영화 음악을 해야 되긴 될 텐데. 네. I will always love you가 또 이제. 어. 웬다야. 웬다야. 거기 보디가드도 나오는 그 영화 주제곡인데요. 네. 그것도 되게 R&B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래니까 조금 불러드릴게요. 네. And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저 소름 끼쳤어요. 그쵸? 네. 여기 어떡하죠? 스피커로 이제 소리가 나오는데 네. 짜릿하네요. 아 정말 노래 너무 잘하세요. 자 아쉽지만 그러면은 박정현 씨의 네, 한국도 네,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예. 박정현 씨 새 노래가 나왔어요. 네. 저도 앨범 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사셨어요? 네. 노래 너무 잘하시니까 꼭 앨범을 사서 들으셔야지요. 그렇지, 그렇지. 예. 네. 노래 제목을 말씀드리고, 네. 저희들은 1부 순서 오늘 홍영 기념 콘서트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You Mean Everything to Me. 예. 그렇죠? 네. 예. 박정현 씨였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23시간 후에 뵐게요. 애타던 내 귀에 속삭여 주었으니